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크미터로 갑니다. 레이사, 실황 플레이. 이번 파트로 두 번째 파트가 되겠네요. 네, 저번 파트에서 말이죠. 우리 아이를 아마도 이 세계관이 현재 이 세계관이 아마 세계 전체가 황무지로 되어버린 여자는 한 명도 없는 그런 세계관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세계관 속에서 한 명의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그 여자아이를 소중히 혼자서, 뭐, 동료들과 함께 키워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그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누설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많은 남자들한테, 이제 둘러싸여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되어버렸네요. 게다가 그 여자아이도, 누군가한테 끌려가버린 것 같습니다. 죽었다. 죽었다. 아, 세이브 바로 여기 있었네. 저번 파트에서 여기서 세이브하고 끝내고 그랬다. 뭐뭐뭐. 되게 신기하게 죽고 있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죽고 있지? 무언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던가. 요, 대건 누구요? 이봐. 내 말이 들린다면 그 얘기만은 꼭, 그 얘기만은 꼭 털어놓고 싶었어. 죽었구나. 난 뭔가 얘가 중요한 걸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럼 일단 나가면 되나? 대체 누구랑 싸우길래 이런 식으로 엉망이 돼, 어? 얘는 아까 전에 있었던 걘데? 어어어어! 에? 심한 데미지를 입었다. 되게 깜짝 놀랐어. 시간은 훌륭한 스승이지. 아까 거는 아마도 그걸려나? 그 이벤트려나? 난 갑자기 죽는 줄 알고, 어우 진짜 깜짝 놀랐네. 제자를 전부 죽여버리는 건 애석하지만 말이야. 두둥. 포스는 되게 넘치는데 타고 있는 게 귀여워. 반갑다, 씹새끼. 이거는 그 저번 파트에서도 말했던 건데, 이 작품 자체가, 이 게임 자체가 좀 어두운 분위기여서 가지고 연출상 이제 말 같은 게좀 난폭한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읽어도 되겠다 싶은 건 읽고, 이거는 읽긴 좀 그러네 싶은 건안 읽고, 뭐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제 그런 말들을 듣고 불편해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되도록이면 안 읽는 방식으로 가도록 할까? 다시 만날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군. 우리가 꼬맹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나? 걔들이야? 괴롭혔던 애들? 나는 생각나. 아주 즐거웠지. 그때 생각만 해도 내 심장이 즐거움에 요동쳐. 탈수기 속에 네 대가리를 쳐넣었을 때라든가 말이야. 대가리는 순 우리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널 죽이고 가진 걸 몽땅 털어냈을 거야. 하지만 난 너를 좋아하니까 브래드. 재미를 좀 보자고. 내게 선택권을 주지. 노란 옷을 입은 네 친구의 목숨을 내놓을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내놓을래? 얘들은 커서도 이러네. 잘 선택해. 우리한테 뭘 내줄 거지? 테리의 목숨을 내주는 걸로 사실 저한테 있어서 그렇게 피해는 없긴 해요. 피해는 없긴 한데, 그래도 에이,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소지품보다 중요하겠어. 나의 모든 걸 줄게. 재미없군. 니들이 이상한 거야. 좋아, 얘들아. 후딱 벗겨라. 여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들었거든. 그 고간에 재미 좀볼 생각에 근질근질한다고. 역시 그런 목적으로 다가가려 하는구나. 남자들이란. 자, 이제 가자. 뭐 남자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서지품을 뺏겼다. 뭐 괜찮아. 그렇게까지 소중한 거는 안 들었었으니까 아깝긴 하지만서도 뭐. 칼 같은 것도 뺏겼네. 가지고 있으면 뭔가 중요한 게 있었을까? 어흐. 아이고 머리야. 우와, 너 꼴이 말이 아니잖아.
괜찮아, 친구?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린 트럭에 치였었어. 옛 친구들이 몇놈 있었는데 이젠 괜찮을 거야. 하드보일드에 되게 멋져. 제게 처음엔 다리가 너, 니, 나가더만 처음엔 다리가 나가더만 아 이거 힌트의 제왕이 말하는 거구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힌트의 제왕이라고 말해버렸네. 제길, 처음엔 다리가 나가더만 이번엔 이건이야. 넌 흉조야, 흉조. 그래, 맞는 말 같아. 뭐 어때? 괜찮아, 형씨. 난 신경 안 써. 그래. 난 당신이랑 같이 다니는 게 좋거든. 테리 힌츠가 일행으로 들어왔다. 또! 그냥 목숨을 줄거 그랬나? 에이, 그래도 얘 데리고 있는 걸로 뭐가 있겠지. 뭐가 없다고 해도 괜히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거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나아. 되게 뜬금없이 데미지를. 그런 거는 너무하지 않아? 대체 뭐가 어떻게 돼서 쓰길래 피가 그렇게 내려와? 여기 위는, 왠지 가면은 배틀일 것 같다. 위쪽을 좀 탐색해 봅시다. 야, 소지품을 뺏긴 건, 뭐, 아쉽긴 하네. 다른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를 뺏긴 거는, 좀, 그렇긴 해. 여기 못 가는구나. 어차피 못 가는 거였네.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칼도 있지만, 그 마약을 뺏긴 게 좀, 스토리적으로 중요할까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금방에 폭풍이 밀려오고 있는 것 같구만. 피곤해 보이는 것만, 배고픈 감? 빈병이 있으면 내 수표를 조금 담아줄 수도 있네. 휴식이 필요하면 내 텐트를 써도 좋다네. 괜찮아. 내가 쉬고 있으면 덮쳐오지 않아? 에로동인지처럼? 뭐 일단 쉴까?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뭐 덮쳐오면 덮쳐오는 대로 싸우면 되겠지. 칭! 고마워요, 형씨. 덮쳐오는 건 없었네. 빈병을 쓰지를 말걸 그랬나? 아마도, 에? 우와! 이거 맙소사. 지금 보니까 이거 포스터. 상태 효과. 겁먹음. 와, 되게 많다. 멋진 그림이지? 어? 아텔리시틱한 힌츠가. 겁먹음. 행동을 지체시킨다. 경계. 방어력을 약간 높인다. 이상. 공격 방어력을 낮춘다. 기절. 일시적으로 뻗음. 울음, 시야를 흐리게 한다. 분노, 치명 타율을 높인다. 빡침, 분노 상태로 만든다. 취함, 강하지만 느리고 멍청해짐. 숙취, 모든 능력치를 낮춘다. 냄새남, 사람들이 당신을 피함. 멋짐, 체력을 재생함. 울, 삶이 같아짐. 기름 먹음, 불이 잘 붙게 됨. 금단, 이곳저곳 모두 아프게 됨. 조이, 모든 게 한결 나아짐. 에? 방어력을 약간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런 것도 있구나. 이거는 꽤 머리 쓰겠네. 하지만 그만큼 이게 RPG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니까요. 이런 건 좋아요. 매우 좋아요. 벌집이 더 있다. 벌집이 더었다는 건 역시 총 가지고 있는 건가? 여! 죽었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려면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나? 에잇! 이겼다. 축하해. 방금 내 목이 부러진 것 같아. 그러고 보니 난널 기습할 생각이었지. 상황이 이리 꼬이다니. 여기로 그냥 갔으면 내가 당했었구나. 하. 그걸 이런 식으로 회피할 수도 있구나. 잠깐만. 응? 뭔가 되게 많이 있네, 길이? 에! 잠깐만, 담배. 이런 것도 있구나. 뭐라고 할까, 시스템이라고 할까, 시스템이 아니구나. 여러 길이 막 보여가지고 어디로 갈지가 되게 고민돼.
벽에 붉은 해골이 뭐여? 란도네 녀석들이 겸령한 구역이란 소리지. 응, 같은 건 말이야. 이 반경 몇 마일 안에서 가솔린이 있는 곳은 저기뿐이라는 거야. 이래서야 소위 폭탄을 만들 수가 없잖아. 여기에 그 란도 애들이 있구나. 죽었다. 란도라는 건 아마도 파트 1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얘들한테 여자아이를 발견했다는 걸 알려주면 평생 먹고 놀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런 거를 보장해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직이라는 거겠지? 현재 이 세계를 뭐 손에 잡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건가? 아! 에? 길이 되게 많아. 어디를 먼저 가지? 길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네. 저기 위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디를 먼저 갈까? 저는 이런 건 전부 다 한 번씩 가보고 싶은 그런 주의라서 일단 세이브 해놓을까? 세이브하고 저기 위에서 여기 위부터 가볼까? 병아리들이 있어. 병아리인가? 일단 세겠지? 어! 요! 꺼져. 니놈들의 망할 전쟁 같은 건 딴 데 가서 하라고. 난 상관하기 싫으니까. 죄송해요, KFC 아저씨. 예? 아, 가러 가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갈게요. 여기는 별거 없었네. 뭐, 사실, 이런 거에서 별거 없으면은, 사실 조금 기뻐요. 아, 별거 없었구나 하고, 안심감이 된다고 할까? 그럼 여기부터 가볼까? 얘들은? 고아원 같은 건가? 토미, 성냥 가지고 놀지 마라. 요 녀석, 애초에 그건 어디서 난 거냐? 그거 나한테, 이런 시장. 에? 원하는 게 뭐야? 난 아이를 찾고 있어. 여긴 내 고아원이야.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전부 버림받았지. 바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내가 아이들을 챙겨주는 거야. 좋은 사람이네. 넌 무슨 일로... 허허, 소미! 하하, 네가 뭘 했는지 보라고! 아, 불 붙었구나. 괜찮다, 요소가. 불은 우리가 끌 테니까. 이봐, 당신. 거기 물양동이 좀 갖다주지 않겠나? 네, 뭐 가져드릴게요. 여기. 에에에! 그 양둥이가 아니었잖아! 에에! 그건 기름이 된 양둥이였다고! 에에! 저기 있는 양둥이! 저기 있는 물양둥이를 가져오라고 빨리! 아, 알았어, 알았어요. 에에, 그게 그런 거였구나. 미안해요, 나는. 그냥 딱 보니까 그게 그거니까 그런 줄 알고. 가지고, 빨리 가자. 데미지 좀 있더라도. 아. 죽었어. 죄송해요, 형씨. 헤헤. 너무 늦어버렸어. 이건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비극적인 일이야. 주인공이 이런 일을 해버리다니. 죄송해요. 미안해. 아, 이거 내가 이거를 체크하지 않고 저거를 가져왔으면은 이벤트가 달라지거나 했을까?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 위에는 뭔가 있나? 여기 위에는? 아, 위로 가는 길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딱히 갈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이거 물양동이 가져다 주면은 뭔가 있었을 것 같네, 느낌상. 이거 한번 그렇게 해볼까? 세이브 해놨었으니까. 이거는 좀 신경이 쓰이네요. 여기서 물량동이를 가져다 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다시 거기까지 좀 돌아갈게요. 네, 일단은 돌아왔어요. 아마도 여기서 에? 아, 어차피 못 가는구나. 에? 그럼 어차피 죽는 엔딩이었다는 거야? 아, 어차피 여기로 못 가는구나. 그럼 이거는 대놓고 개그였던 그런 블랙 코미디였던 이벤트인 것 같네요. 아, 이것이 진정한 블랙 코미디인가? 아, 웃기긴 한데 웃을 수가 없어.
이런 것이 바로 블랙 코미디. 어린아이들에겐 너무 임팩트가 클 것 같아. 이런 거 평범한 아이들이 했다가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마더 시리즈 같은 것도 어린이들용으로 샀다가 어린이들이 막상 트라우마를 먹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럼 어차피 여기서 못 가는구나, 애들. 스토리상으로 애들을 죽인다는 것도 좀 그러네. 가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죽었으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럼 여기서 일단 세이브 좀 할까? 혹시 모르니까 다른 데다 가. 다른 데다 하자. 해놓고 여기서 이 작은 구멍이 어디로 통하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죠. 아마도 저기 아지트 같은 곳으로 가면은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뭐지? 깜짝아. 심장. 깜짝이야. 얘는? 뱀. 뭐 그냥 이런 곳이면 뱀도 나올려나? 테리 너도 좀 때려봐. 모처럼이니까. 이 뱀 밑에 이밖에 안 들어가 여전히. 다른 것도 좀 쓰면 안 돼. 그럼 테리는 뭐 방어해둘까? 그래, 테리는 뭐 옆에 있으면서 뭐 아이템을 써준다든가 그런 포지션으로 있으면 되겠다. 뱀이의 독리를 드러내 보였다. 뱀이 독리를 드러내 보였다. 에? 이거 맞으면 독 걸리는 거 아니야? 빨리 해쳐야 될 텐데. 방어. 죽여! 오케이. 테리는 그냥 방어를 해놔야겠다. 빨리 없애, 빨리. 방어. 나를 공격하지 마. 뭐 테리가 당했으니까 뭐 됐지만. 테린 일단 기본적으로 방어를 해두고. 방어를 해둬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네. 뱀이 왜 이렇게 쎄? 뭐 뱀이 쎄긴 쎄일 테지만 부드러운 맛, 해독작용을 합니다. 이 광고는 마술로 담배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담배가 독을 그거 하는 거구나. 없애는 거구나. 빨리 없애버려! 오케이! 힌트가 너무 힘들어. 힌트란다. 애들이 너무 세네. 저것 좀 챙겨야겠어. 챙길만한 건 그닥 없지만 말이지. 일단은 좀 회복 같은 걸 해두고 싶은데 회복 아이템이 없단 말이야. 여기는 지금 오는 게 아닌가? 설마? 좀 레벨업을 한 다음에 와야 된다던가 그런 걸까?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싶은데. 나왔어. HP가. 이거 죽겠다. 이거 죽겠다. 여기는 그러면 아직 오면 안 되는 곳인 걸까? 스킬. 힌트. 동료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전투팁을 준다. 전투팁을 준다. SP가 증가. 테리! 죽어도 뭐 괜찮긴 하지만 저도. 이거는 근데 죽겠네. 회복을 해도. 한 번의 데미지에 300쯤이 다는구나. 이거는 역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여기는 아마 레벨업을 좀 더 해야지 갈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로 가자. 순수하게 스토리 진행을 하는 게 나았을 거라는 거네. 숨겨진 보따리. 신메거진? 응? 아이템도 딱히 없는데? 돈을 먹었다는 거구나. 일단 그럼 내려가고. 여기가 그 라또라는 애들의 라또였나? 뭐였더라? 뭐 걔들의 아지트가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여기로 못 가는구나. 괜히 데미지 부었네. 저기 위로 갈 수 아직은 못 가나?
세상은 아직 구원받을 수 있다. 그녀를 찾아라. 그녀를 찾으면은 또 남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을 거잖아. 장난 아니게 성폭행하고 막 강간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왠지 그럴 것 같죠? 아까 전에 걔들도 그 옛날 친구들도 그런 말을 했으니까 나의 고관이 뭐 근질근질하다는 둥. 역시 성욕이라는 건 무서워. 성욕도 일단 막 무시받고 막 뭐라고 할까 외설적이라면서 막 그런 식으로 취급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엄연한 하나의 욕구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도 꽤 무서운 거지. 반갑네. 내 이름은 네론일세. 이 시대 최고의 역사가로 알려져 있지. 설마 이 사람한테서 지금까지의 세계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그런 걸까? 나는 올레이스에 관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지식을 모았다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들어볼 텐가? 지루해. 뭐 이거는 스토리상으로 좀 봐야 될 테니까 들어둡시다. 저 안에는 좀 더 열성적이면 좋겠구만. 뭐 좋아. 어쨌든 얘기해 주겠네. 이걸로 이 세계의 세계관을 들을 수 있겠네요. 어디 보자. 그럼 모든 건 내가 대삼광이라 부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지. 난 사베람 내 마누라랑 같이 앉아있었어. 달달한 레몬차를 홀짝 마시면서 말이야. 홀짝이면서 말이야. 신이 그녀의 영혼을 보살펴주기를. 내 기억에 그건 하늘나라로 간 마누라가 직접 만든 거였어. 신이 그녀의 영혼을 보살펴주길. 잠깐. 어쩌면 가게에 병째로 사온 거였을지도 모르겠군. 그 있잖아, 플라스틱 병 같은 거. 아니, 잠깐 있어보게. 그거 이상하지 않나? 레몬티를 병째로 사서 내용물을 잔에다 옮겨 담는다는 거 말이야. 왜 그런 얘기를 시작해? 난 세계관이 궁금해. 하지만 말이야, 그냥 집에서 직접 차를 만드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면 걸렸지. 결국 시간은 똑같이 들리잖아. 금방 알려폈네. 그래, 일단 세계관을 좀 말해줘. 세계관을. 그래서 난 현관에 앉아서 레몬티를 호짝이고 있었다네. 물론 잔에 채워서 말이지. 호호호. 그건 됐어.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위화감을 느껴진 거야. 뭔가 잘못됐다는 감이 왔지. 내가 오래 살았지만 그런 기분을 생전 처음 느껴봤다네. 그게 뭔지 짐작하겠나? 그래! 내 흔들리자였다네. 에? 금방을 옆에 내가 나무딱지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아, 옆에는 아니었구나. 그 망할 나무딱지가 흔들리질 않는 거야. 에?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세계관이 궁금한데. 의자 밑에 자그마한 돌이 박혀있는 거 아니겠나? 내 의자 밑에 돌이 박혀있었다고. 엄청난 일이지. 난 그대로 들어가서 자기로 했다네. 하루아침에 감당하기엔 너무 강한 자극이었거든. 허허허. 잠옷을 갈아입고 이를 닦고 기도문을 외웠지. 그래서 침대로 기어 들어가려는데 내 마누라가 화장실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 게 보였다네. 신이 그녀의 영혼을 보살펴주길. 그런데 거실 너머로 그걸 보고 있자니 격한 감정이 솟구치지 뭔가. 난 왜 끝내주는 여자랑 결혼하지 못했지? 에? 내 잘못인가? 은행 잔고 때문인가? 난 키도 크고 운동도 일주일에 10분씩 하는데 아 10분이 아닌가? 40분인가? 뭐 어쨌든 그걸로 부족하단 말이야. 그때 내 이웃이었던 톰 포크나이트 그 은근은 존나 까다로운 까리 멍땡이였단 말일세. 욕은 쓰지 말아요 되도록이면. 근데 그놈 말이야, 그놈 마누라 말이야, 카렌 포크나이트 플레이트 버거. 에? 그래, 특별한 부류의 여자였단 말이야. 그 여자는 내 마누라보다 예뻤어. 뭔가 이야기가 새고 있지 않아? 이 세계관은 얘기를 해줘. 그녀의 부드러움을 6점이라고 하면 내 안에는 딱딱함 1점 정도가 되겠지. 아, 아까 전에 그거 1 맞았구나. 그 아래쪽에 살짝 십자가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4인가 1인가 싶었어. 뭐가 문제일까? 난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뭐 그거는 여자분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왜 카렌이 나한테 오지 않은 거지? 하여튼 내 말 같은 아내는 나를 따라 침대로 기어들어왔지. 저승에서는 편안하기를. 마누라는 책을 읽으려고 침대 옆에 스탠드를 켜놨더군. 매번 읽던 연애 소설 중 하나였지. 지겹게도 나랑 사는 걸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듯이 말이야. 에, 그거는 너무 그거 아닌가? 생각을 너무 깊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옆집 남자 새끼뿐만이 아니라
소설 속 개자식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다니. 어우 이런 이런. 이쯤 대놓고 보니 난 더 화낼 기력도 없어져서 그냥 몸을 돌리고선 잠이나 자려고 했다네. 마누라가 거둔 스탠드가 좀 거슬렸지만 잠들 수는 있었다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는? 아, 그런데 갑자기 강한 비 때문에 잠에서 깨버렸다네. 드디어? 에? 이게 얘기의 전부라네. 이봐. 거의 다 아내에 대한 그런 거였잖아. 윽, 자네 내가 숨 고를 시간도 안 주는구만. 좀 더 이따가 얘기해주지. 좀 더 이따가 그 이유를 들을 수 있나? 에? 자네 걸음걸이를 보아하니 아직 떠나기 싫은 모양인데. 만약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다면 들려주지. 어느 뜨거운 여름밤이었네. 멋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7월? 1월? 정도 되었지. 1월이 맞나? 1인가 7인가? 이건 7인가? 이 동네 식료품정에서는 7월이면 끝내주는 달걀을 판다네.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 닭들이 열을 받으면 더 일을 잘하겠다나? 어쩌면 폭죽처럼? 난 모르겠어. 좌우지간 요점은 그게 아니니까 말이야. 그럼 말하지 마. 요점은 말이야. 여름 달걀은 기가 막힌다는 거야. 아, 7월 맞나 보네. 어쨌든 나랑 내 아내, 신이 그녀의 영혼을 보살펴주기를. 우리 둘은 그날 밤 바베큐 파티에 갔었다네. 데일 스푸너네 집에서 열린 파티였지. 뭐 정확히는 그 집 뒷마당이었지만. 코니 스푸너가 집안에 사람들이 있는 걸 싫어했거든. 내 생각에는 그녀는 좀 깐깐한 연이었던 것 같아. 여자분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바베큐 파티를 어떤 놈을 만났는데 그래 맞아, 다름이 아닌 톰 포크 나이트였지. 그날 파티 전에 내 마누라는 신이 그녀의 영혼을 보살펴주길 파티에 가져가려고 감자 샐러드를 만들었다네. 개인적으로 감자 샐러드는 싫어한다네. 난 으깬 쪽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 말이야. 호호. 그래서 난 파티 전까지 마누라를 피해서 TV나 보고 있었지. 그리고 파티에 간 뒤로도 감자 냄새나 풍기는 멍청한 내 마누라랑 최대한 떨어져 있었다네. 마누라를 왜 그렇게 싫어해? 아무리 그렇게 멋진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도 그 여자분도 충분히 좋은 여자분 같은데? 얘기 들어봐선. 신이 그녀의 영혼을 보살펴주길. 난 그저 내가 감자 샐러드를 가져오는 인간이랑 아는 사이라는 걸 누군가 알까 두려웠다네. 알면 뭐 어때? 어쨌든 파티에는 톰과 그놈의 상타취 마누라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네. 그리고 들어보게나 걔들은 과일 샐러드를 가져갔다네. 그것도 휘핑크림까지 뿌려서. 포크나이트 놈의 대범함이란. 당연히 난 내 마누라한테 신이 그녀의 영혼을 보살펴주길 두 선택지를 비교해줬지. 마누라 얘기를 할 때마다 신이 그녀의 영혼을 보살펴주길 이런 말을 하네요. 뭔가 관련이 있는 건가? 휘핑크림이랑 감자 샐러드 간에 말이야. 아, 그래. 단단히 헝구멍을 내줬지. 끝이야? 에, 그렇게 결국엔 세계관이랑 별 관련이 없는 얘기였잖아. 자네는 내가 숨고를 시간도 안 주는구만. 뭐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느라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이번 파트는 이걸로 끝내둘까? 여기 안은? 뭔가 있나? 아, 깜짝아. 올라갈 수도 있구나. 아마도 여기에서 저기 건너편으로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 파트는 뭐 거기로 한번 진행해볼까 싶네요. 에? 에? 응? 설마. 아, 아니구나. 깜짝이야. 응? 아, 나 지금 뭔가 상태가 그런가? 뭔가 상태가 되어있나? 저게 무슨 상태였지? 마약 중독이었던가? 조이였던가? 뭔가... 에? 응? 나 이런 거 배웠었나? DDA, 급수의 예상치 못한 킥을 날린다. 이런 거 언제 배웠지?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같네요. 네, 그러면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해요.